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이 물김치 한번 담아보게. 모처럼 오이 물김치 담아보게요. 물김치 풀을 좀 끓여보겠습니다. 자, 물 종이컵 두 컵으로 해가지고요. 물 두 컵 하고요. 이렇게 거품기를 세워줍니다. 자, 불을 켜고요. 저어줍니다. 이게 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주면 금방 익고요. 이게 익고 나면 좀 뻑뻑한 풀이 돼요. 뻑뻑하게 끓여서 생수를 탈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젓다 보면 금방 걸쭉해지면서 풀이 금방 다 돼요. 자, 이게 뜨겁잖아요. 이렇게 바글바글 끓잖아요. 그럼 밀가루는 금방 익어요. 다 익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불을 끄고 나서 그 종이컵 두 컵 정도의 물을 더 부어줍니다. 이번에는 생수 부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 자, 빨리 식고 김치 국물은 금방 다 됐습니다. 이제 먼저 오이를요. 저는 그 전용 수세미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습니다. 이렇게 씻은 다음에요. 길이로 오이가 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꼬불꼬불한 오이는 가도로 이렇게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네 등분을 내줍니다. 자, 이런 김치는 조금씩 담아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많이 해놓으면 오이가 색이 누래져서 예쁘지가 않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조금 잘라내 주겠습니다. 씨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다듬어 주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조금 수저로 떠먹기 좋게 깍두기처럼 작게 썰겠습니다. 대파는 흰 부분만 조금만 줄게요. 믹서기에다가 아까 끓여뒀던 국물 한 반만 넣고요. 마늘 한 통 깠습니다. 8조각 정도 넣고요. 홍고추를 한 5개 정도 넣을 건데요. 이거 제가 얼려놨던 거라서 이렇고요. 홍고추 없으시면 고춧가루 한 듬뿍 한 2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하얀 국물 물김치 하시려면 또 고추를 안 넣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멸치액젓은 2스푼만 넣을게요. 지금 이 국물에 간을 조금 짭짤하게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싱겁거든요. 이렇게 싱겁기 때문에 이 국물은 좀 짜게 할 겁니다. 여기는 소금입니다. 고운 소금이고요. 듬뿍 두 개 넣고요. 여기 오늘은 좀 단맛도 추가할 건데요. 이렇게 단맛, 물김치의 단맛 원하시지 않으면 요 유수간은 빼시면 됩니다. 근데 물김치 단맛은 사이다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런 유수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한 요 정도 넣겠습니다. 끝에 조금만 했거든요. 여름에는 반나절만 놔둬도 아마 거품이 생기고 익을 겁니다. 8시간, 10시간 정도 실온에 놔두시면 익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한 8시간 정도 지났더니 약간 거품이 끼면서 이게 이제 익으려고 합니다. 이럴 때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되는데요. 이때 또 간도 한번 이제 더 보시면 돼요. 이게 좀 짭짤하게 했더니 오이가 좀 간이 배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을 조금 섞어서 간을 내 입에 맞추시면 돼요. 근데 너무 싱겁게는 하지 마세요. 그래도 어느 정도 간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. 물김치나 뭐 김치가 너무 싱거우면 이렇게 익으면서 맛이 없어요. 그래도 좀 살짝은 간이 약간은 좀 익혀서 익혀야지 이게 맛있게 익어지거든요. 맛있게 익습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